안녕하세요. 라이프스타일 닥터 정나래입니다. 벌써 올해가 다 가고 마지막 달인데요. 여러분들 올해 근육 운동 좀 하셨나요? 오늘은 정말 마음먹고 열심히 운동했는데 근육이 잘 안 생기거나 근육이 자꾸 빠져서 운동을 계획 중이신 분들을 위한 내용으로 얘기해 볼게요. 오늘 오피스로 제가 좋아하는 분이 오셨는데요. 저의 오랜 지인이면서 보디빌더 겸 트레이너이신 홍준영 선수입니다. 뭐 탄탄한 근육을 만들기 위한 운동적인 스킬이나 노하우는 뭐 머슬 레전드이신 이분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영양적인 것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떤 것을 관리해야 근육을 잘 기르고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헬스장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의 실제 케이스를 바탕으로 한 2시간 정도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대화를 쭉 따라오시다가 5분만 넘어가면 주의력이 흩어지면서 매우 괴로워하실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요점만 정리해드릴게요. 근육을 키우고 근육량을 늘리는 것은 한마디로 근육을 찢었다가 다시 근육에 영양 공급하는 것을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근육을 찢기만 하고 충분한 산소와 영양 공급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근육의 회복과 재생이 느려지겠죠. 근육을 한층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육에 밥을 잘 줘야 되는데요. 뭐 닭가슴살이나 단백질 파우더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보다도 훨씬 더 근본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혈액입니다. 근육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고 근육에서 만들어낸 노폐물을 걷어가는 것이 바로 이 젖줄 또 탯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혈액인데요. 그래서 혈액량이 부족하거나 근육으로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이 잘 생기지 않고 조금만 무리하면 오히려 부상만 생기기 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안 생기는 이유는 명확해지는데요. 첫 번째는 위장 기능이 약해서입니다. 위장도 근육인데요. 위장 근육이 약하면 연동 운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소화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뭐 남들처럼 닭가슴살을 먹어도 흡수가 더디고 무엇보다도 이 혈액의 원료가 되는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더디기 때문에 항시 혈액이 부족하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은 이 몸 바깥의 근육을 단련할 때 동시에 몸 안에 위장 근육도 단련을 해야 하는데요. 제가 위 무력증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나는 이 무가 정말 위장을 운동시키고 강화하는 데는 너무나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닭가슴살을 드실 때 꼭 무 피클을 같이 드시면 좋고요. 또 능이버섯이 또 소화 흡수를 촉진하는 데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 같은 능이곰탕으로 가끔씩 영양 보충하시면 좋습니다. 뭐 이 밖에도 계피, 생강, 그리고 산사춘의 원료가 되는 이 산사 같은 재료들이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위장 근육을 강화하는 보조식으로 꼭 한 가지만 꼽으라고 말씀하신다면은 꽝엿을 추천드립니다. 꽝엿이란 게 있어요? 꽝엽. 꿩. 엿. 엿? 뭐예요? 꿩. 닭. 그 날아다니는 꿩. 아, 꿩. 꿩. 재료 특산물인데 단백질도 공급하면서 위장 근육을 운동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고 흡수도 너무 잘 되고 네. 완전 삼박자예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섬이잖아요. 애들 성장기 때 단백질이랑 이런 것들 엄청 좀 보약을 해줬는데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제 집집마다 항상 옛날에는 꿩을 고아가지고 애들 보약으로 먹였어요. 근육도 빨리 튼튼해지라고. 방법이 그냥 꿩을 깃털만 그냥 꽂고요. 통째로 고아요. 네. 통째로 고아요. 그러니까 뼈까지. 네. 통째로 고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삭혀가지고 조청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형이 약간 카라멜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에 이렇게 담겨있거든요. 이렇게 떠먹는데 조청 비슷하긴 한데 통째로 고았기 때문에 약간 뭐가 씹혀 끝에 약간 무슨 뭐 뼈가루 약간 이런 달아요 그러면 먹을만해요? 약간 달아요. 그러니까 완전 설탕처럼 단 게 아니라 조청처럼 조청처럼 네. 약간 단맛이 돌아요. 그래서 애들도 잘 먹어요. 그거를 간식처럼 그렇게 그걸 조금 먹으면 되게 도움받을 수 있어요. 흡수도 너무 잘 되고 위장 근육 운동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그리고 먹기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끝에 뭐가 좀 씹혀. 그거. 같이. 뭐가 있어, 뭔가 있어. 근데 그거를 팔아요? 팔아요. 아, 그래요?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인터넷으로 뭐 제주도 있고 꽝녀 이렇게 치면요, 그 제주도에서 이제 만드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택배로 아마 받으실 수 있어요. 거기 지분 거기 지분 있는 거 아니죠? 전화 한번 해볼까? 거기 지분 있는 거 아니죠?